안녕하세요. 1인 영상 제작자 그냥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1분과학이라는 분이랑 용호수라는 분의 토론을 봤는데 보다가 너무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찍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한 서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용호수라는 인물은 한때 저처럼 영상 제작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멋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저렇게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에게도 그리고 많은 영상 꿈나무들에게도 심어줬던 20만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의 수많은 거짓말과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는 행태와 임산부의 태아를 모욕하고 자신을 욕하는 사람을 창녀라고 비하하며 정말 천인공노한 악플러로 전락해버린 인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레드필 코리아에게는 배울 점이 많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용찬호에게는 정말 배울 점이 없습니다. 한때 그를 동경하던 사람으로서 그가 얼마나 추해지고 망가졌는지 자기 자랑하면서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포르쉐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거짓말 들키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피해를 줬죠? 이러고 그리고 나중에 포르쉐 있는 척 하려고 중고로 몰래 사다가 걸리고 그리고 워낙 지금 영향력이 없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잊혀져갈 때쯤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대요. 거짓말한 기록들이 유튜브에 그대로 박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니 1분과학님은 이런 거짓말쟁이랑 어떻게 정상적인 지적인 토론을 하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키로 얘기한 것도 사실 웃기긴 한데 자기 키가 자기가 밝힌 BMI로서 160 초반이고 사진에 찍힌 것들이 다 그런데 아니 변호사한테 자기 키가 170이 넘는다고 공문이나 진정서를 보내는 사람이 공적인 문서에도 거짓말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맨날 거짓말을 일삼고 다니면서 증거가 그대로 박제돼 있는데도 나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너네가 다 거짓말을 한 거다. 오히려 이렇게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니까 한때 그를 존경했던 영상 제작자로서 존경했던 사람들로서는 참 지탄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무슨 행복에 대해 논하고 아이디어를 논하고 토론을 합니까? 이렇게 키로 얘기한 것도 유치하긴 한데 아니 공공연하게 명백하게 거짓말한 증거가 있는데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면서요. 키가 170이 넘으신다면서요. 한번 재보시죠. 이러고 시작을 하셨어야지. 뭘 그걸 가만히 들어주고 있다가 핀트 돌려가지고 무슨 아이디어 토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쯤에 이렇게 용호수가 핀트를 돌리더라고요. 자신을 사이버 불링 하지 말라. 자기는 남들 사이버 불링 해놓고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이어야지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왜 하냐. 어떤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그 백신을 잘못됐다고 폭로한 의사가 있으면은 백신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지 왜 의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냐. 이런 핀트 돌리기를 자꾸 하는데 그 의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치고 고인드립, 태아드립, 창녀드립을 치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 의사도 욕을 먹겠죠.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의견과 생각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해야 되면서 자기는 왜 북한군과 인민군처럼 모든 댓글과 자유로운 의견들을 차단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때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던 영상 제작자 꿈남으로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영상을 사실 좀 찍어봤는데요. 사실 저도 너무 묻고 싶은 게 많아서 용호수님과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 제작을 해서 사람들한테 배틀을 뜨고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엄청 실력이 있는 영상 제작자도 아니고 학고 유튜버지만 용호수님은 지금 제대로 된 창작 활동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영상은 옛날보다 더 퇴보한 것 같고 그 수준에서 전혀 발전을 못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자기 회사 간판 한번 씩 돌려서 찍은 다음에 와 나 잘났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무슨 모자에다 빵꾸 들어가지고 구닥다리 지금은 아무도 안 쓰는 소니 카메라 달아가지고 대단한 척 하고 있고 남이 다 그런 거 하든 말든 자유이지만 저는 당신이 맨날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열받습니다. 아무튼 생각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인 영상 제작자 그냥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